다 같이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생활하시는 예수님의 생활은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데에 그 생활의 목표점이 있어요. 다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죄사함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믿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영원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영혼 구원은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영혼은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영혼 구원은 마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은 바울이 많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 같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생활 구원의 최종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삶이 바로 생활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지요.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금방 찬송했는데 심판하실 자리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심판을 받냐 하면은 영생의 심판을 받아요. 영생의 심판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영생의 심판이고 영생의 심판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면류관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좋은 심판이죠. 받는 심판, 아주 누리는 심판, 보장받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영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심판이고 영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에요. 영벌의 심판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데 뭐줄 것도 없지요. 지옥으로 가, 지옥에. 모든 것은 다 지옥에 가서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받는 거예요. 동시에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그런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생의 심판을 받는데, 영생의 심판에서는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한 가지도 없어요. 잘못된 벌에 대해서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잘못된 거 심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은 죄는 다 도말했기 때문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지 않아. 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들을 막 받아요. 행한 대로. 순교한 사람은 순교자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한 대로 각종 면류관들을 막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이 될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보상, 면류관의 보상들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부 보상만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판단만 받고 그런 보장을 받고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순절 때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구원받지도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계셨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냥 한 구절을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보면은 뭘 책망하냐면은 이 행동이 좀 안 좋다 그런 말도 안 하고, 너는 왜 계산을 그렇게 잘못하냐 그런 말도 안 하고, 너는 일을 왜 그렇게 잘 못하냐 그런 말 안 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계속 믿음만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계속 믿음만 얘기하십니까? 잘못된 게 많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구원. 생활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활구원을요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혼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뭐 몇 시간을 기도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두세 시간 동안 이미 배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말이죠, 두세 시간이면 저쪽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앞에서 불어가지고요. 아무리 그때는 노를 졌잖아요. 노를 졌는데 바람이 부니까요. 적기는 졌는데 배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못 가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적기는 졌는데 못 가. 거기서 뱅글뱅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아주 걱정하고 있고 힘들고 노를 젓고 있는데, 그게 두세 시간 됐으니까 제자들도 고생이 대단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잖아요. 바람도 불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물 위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아니, 뭐 하려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시지.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 앞에 가겠습니까? 목적론적 예수님은 삶이시죠. 뭔가 목적이 있으셔요. 무슨 목적이냐?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이라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믿음.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삶을 이기게 하는 구원. 믿음의 구원이에요. 삶의 생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계속 바람과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배에다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셔서 기다리고 그러시면 되는데 뭐 하려고 물 위를 걸어가시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은 성경에 없지요.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자기 몸을 육신을 말이죠. 그런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뭘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이게 바로 믿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간이 콩알만이 되겠죠. 등골이 오싹해지겠죠. 오싹해져. 때로는 말이죠.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깜깜한 데서 확 나타나도 그냥 등이 오싹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어이 깜깜한 밤에 바람도 불고 폐도 안 가고 죽자 살자 노젓고 있는데 아니 고기를 바다 위로 슬슬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걸어오시네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아주 간이 콩한번 잊어가지고 아주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건 뭐야 그러겠어요.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이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귀신이 물에서 나타난 줄 알았어요. 유령인가 보다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하려고 물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이랬느냐.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론가 예수님이 데려가시려는 목표점이 있지요. 베드로가 이 목표에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보니까 모습은 많이 본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반신반의해가지고 혹시 예수님이거들랑 유령이면 물러가고 귀신이면 저리 가고 혹시 예수님이거들랑 나를 걸어서 당신한테 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리 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예수님이네. 유령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네. 귀신이 아니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겠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대단합니다. 그 배에서 경험한 적도 없고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어부 출신이니까 베드로는 한 7~8명이 어부 출신이니까 제자들 중에 대단한 베드로 아닙니까? 물 위로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물도 치면 확 빠지는데 누구든지. 그런데 그 배에서 말이죠. 그 조그마한 배에서 걸어서 물 위로 나갑니다. 그런데 물에서 안 빠지고요. 탁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로 내려갔어요. 정신이 나갔죠. 믿음으로 탁 걸어나갔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믿음으로 탁 나갔어요. 그런데 나 걸어가나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내가 이거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걸어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파도가 치고 막 이 물살이 있고 막 이 물리를 내가 걷고 있는 거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에 자기의 발이 물 위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수영 잘하겠죠. 수영 잘하겠죠. 보나마나 어부주심.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지금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0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가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아주 출발은 좋아, 100점이에요. 믿음으로 합격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됐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갔을 때는 맞았는데 하루 이틀 이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머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으로 되어 가던 사건들이 믿음이 풀어지니까 마치 이 단단한 이 흙길이 비가 와서 축적해가지고 점점 푹푹 빠져가는 것처럼 내 진로가, 내 길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때를 잘못 만났네, 아이고 환경이 지금 참, 아이고 시대가 잘못됐네,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운이 뭐 없네, 뭐 이런 얘기들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이 지금 식어가고 내 믿음이 지금 변질돼가고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때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역사가 지금 이게 퇴색되어지고 역사가 안 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도 아니고 육신의 구원도 아니고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 여기서 나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구원도 다양한 구원이죠.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가고 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 내가 지금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즉시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쓰지 않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비결이에요. 승리의 자리에 서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빠져갈 때에 즉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는 주여 내 병을 고치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여 내 사업에 복을 주소서. 주여 내 아들을, 내 딸을, 주여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주여 뭐뭐 해달라고 주님에게 우리가 부족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민다는 말은 즉시 손을 내미지 않으면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진다 그 말이죠. 찰나요. 아주 긴박한 순간이에요. 지금 즉시 황급히,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황급히, 바로 즉시.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Now도 아니에요. Right now. Immediately. 가장 빠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붙잡았으니까 베드로는 안 빠지겠죠. 예수님이 붙잡았으니 물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이 물에 거의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았으니까 물속으로 몸이 반이나 들어갔는지 뭐 여기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에 몸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주님이 붙잡았어요. 붙잡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뭡니까? 여기에 주님이 목적이에요. 목적. 한마디 하세요.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책망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은 베드로의 상태를 말. 너 믿음이 적구만 지금. 너 믿음이 적었어. 믿음이 적으니까 네가 지금 빠져가는 게냐고 이제 책망합니다. 책망이 뭡니까? 왜 너 나를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의심.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을 좀먹는, 믿음을 파괴하는 우리의 인격의 행위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는 것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을 좀먹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물어보는 질문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왜 의심하였습니까? 여러분 왜 의심하였습니까? 믿음으로 1월 1일 날 출발했다가 왜 의심이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의심했습니까? 왜 의심했습니까? 왜 의심해서 빠져가고 있습니까?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의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배 위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바람 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바람을 그치게 해야 되겠죠. 이제 배도 가게 하고 바람도 그치게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못 가는 것이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노를 저어서 지금 저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 바람이 불어서 못 간다. 아이고 바람이 불었구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자연이. 자연이. 그런데 신앙인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 나가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 나가게 하실까? 그 뜻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나니까 바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그쳤다 하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이고 우연 일찍했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해석을 할 때 아이 뭐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그때다 또 바람이 멈출 때가 돼가지고 멈췄겠지요. 우연 일치지요. 이렇게 우이서 우하에 나오는 식으로 우연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필연입니다. 누구의 필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태양도 비치게 하셨다가 태양도 안 비치게 하시고 달도 빛나겠다가 달도 안 빛나게 다 바람이 불었다가 비가 왔다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 좀 주세요. 왜 지금 곡식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른 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곡식을 수확할 때에 마지막 늦은 비가 와야 비가 한번 와야 착 해가지고 곡식이 딱 익어서 열매가 딱 되는데 늦은 비가 안 오면 또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또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아니 하늘에서 비 내린 것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는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아니하기도 하시고 아멘인가요?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지진이나 해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자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여러분 앞에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 하나님이 왜 비를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마지막이 돼가지고 뭐 무슨 현상이 뭐 나타나가지고 비가 안 오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뭐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현상들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우리 보고 느끼고 알아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모든 세계가 마비되고 못 움직이고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면 보면 온 세계가 이렇게 멈출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제가 코로나 설교를 대한민국 교회에 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제가 뭐 얘기했는지. 이제 그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하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19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바람이 불고 뭐 힘들고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의심했다고 너 왜 의심했느냐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서 안전하게 배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바람과 파도도 다 멈춰주시고 끊어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환경과 여건들이요 싹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아멘 한 사람만 정리돼. 아멘? 믿음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바람과 파도가 다 깨끗하게 정리, 저절로 없어져. 내가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이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이다. 네. 아홉 분이 지금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구원, 생활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활구원을 이루는 것은 따라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다 여러분 뭘 해도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침에 가시면 아침 식사할 때에 아침 식사도 그냥 이거 먹으면 들어가서 소화되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일하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면서 나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물에 안 빠지고 주님 앞에까지 내가 걸어간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지금 이루어진 줄로 알고 내가 지금 걸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을 줄로 알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빠지지 말고 목표치까지 그 방향까지 그 위치까지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를 그냥 만나지 말고 믿음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오늘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오늘 있을까? 믿음으로 그 장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의심하면서 가면은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부식되고 믿음이 절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죽어 나만 빠져가 나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 끝나고 성전에서 걸어나가실 때에 베드로를 항상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누리고 그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생활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생활에서 늘 의심하면서 빠져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 믿음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서 내일 모레 남은 여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